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듯 편안하게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정해놓지는 못하고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의 페이지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야망이라는 독이 오른 생감자입니다. 길어졌어. 왜 이렇게 길어? 안녕하세요. 화려한 수사를 하기로 했어 이제. 뭐야, 인사도 맞고. 진짜 야망이 올랐어.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수은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다람 날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 사노요코의 책들을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노요코 작가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1938년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대련으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1945년인데 그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전이 되죠. 그리고 일본이 패전국이 됩니다. 한 2년 후에 백부가 사시는 일본의 야마나시현 중서부 쪽에 있는 현인데요. 야마나시현으로 이사를 갔다가 한 3년 정도 후에 시즈오카 현에서 초중고를 보내고 18살 때 대학 진학을 위해 도쿄로 옵니다. 이듬해 그 도쿄로 온 다음에 동경예술대학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만 떨어지고 또 재수를 하셔서 1958년 무사시노 미술대학 디자인과에 입학합니다. 58년이에요.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졸업을 한 62년에 지금의 도쿄 백화점의 전신인 시로키야 백화점의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는데요. 같은 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66년 얼마 안 돼서 홀홀 단신으로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판화를 배우러 갔다가 돌아와서 첫 아이를 낳고 1971년 야기상노 히코시 염소의 이사라는 그 책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책 일을 시작합니다. 1973년에 첫 자기 그림책을 내는데요. 스짱과 고양이, 스짱 또 네코라고 하는 그림책이 나오는데 약간 좀 독특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저도 이제 전문을 읽은 건 아닌데 소개글을 보니까 그 스짱하고 네코가 되게 단짝인데 얘네 둘이 경쟁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뺏고 빼앗는 그런 갈등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73년에 그림책이 되게 샤랄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굉장히 센세이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첫 책을 만들어요. 그 이후로 아, 이 사람이 약간 주목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75년에 그림책으로 산케이 아동문학상, 77년에 고단샤 출판문화상, 80년에 다시 산케이, 또 그 뒤로 산케이, 또 그 뒤로 산케이. 와, 상을 나중에 적다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7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백만 번 산 고양이가 나오고요. 사실은 그때가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이분이 쓴 우리가 아는 책들이 거의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걸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 뒤에 활동을 보면 좀 특이한 활동이 있어요. 82년에 에세이를 처음 내기 시작하고요. 사실은 그림책 작가로서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이분은 좀 주절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87년에 첫 연극 각본을 써요. 그러니까 에세이 각본 뭐 그리고서는 80년에는 또 이혼도 하시고요. 90년에 52세에 두 번째 결혼을 하십니다. 52세에 두 번째 결혼을 하세요. 정말 사랑을 찾아서 뭐 여러 가지 그 상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다가 2003년도에 65세에 천황이 수여하는 훈장이 있어요. 시즈보쇼 라고 하는 그 한자 그대로 하면 자수포장이라는 상인데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 공헌한 사람한테 주는 훈장이래요. 그리고서는 그 이듬해에는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다라는 에세이로 제3회 고바야시 히데오 문학상을 탑니다. 2004년도에 그 상을 탈 때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2006년도에 대퇴부로 전이가 돼서 2년밖에 못 살 거라는 판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2008년에 이와야 사자나미 문예상, 아동문학상으로 작품뿐만 아니라 그 아동문학계의 기여한 활동을 보고 수여하는 상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명한 상이고 이 상을 타고 2010년도에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사실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방면의 재주가 많았던 걸로 좀 보이고 그림도 되게 잘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한테는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에세이 작가 또 글그림을 다 하는 어린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정말 천재에 가까웠던 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때에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갔다가 되게 혁신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치사상을 가진 학부모로부터 규탄을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튀었던 것 같아요. 매니큐어나 노란색 차, 굉장히 현란한 머리 스타일, 정말 그 나이와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다니고 끊임없는 그 삶에 대한 염세주의적 관찰로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고 우울증이 심했다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2년밖에 못 살 거다라는 판정을 딱 받자마자 우울증이 씻은 듯이 나왔대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판정을 받자마자 제규어를 샀다라고 해요. 좀 독특한 분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을 너무 신기하고 저게 뭘까?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글과 그림으로서 전달해 주면서 약간 우리가 삶을 반추하는 이야기를 좀 갖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남이 좀 불편할 정도로 솔직 담백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했던 기록자, 이야기꾼이자 저는 철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혼은 뭐 또 두 번이나 재훈이랑 재규어가 제일 부럽네. 아, 진짜? 재훈이 부러워요? 재규어 지금 잠깐 검색해봤는데 싼 거는 뭐 한 8천만 원이면 사겠는데요. 아, 요새 많이 내렸어. 요새 보급형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내린 것 같아. 8천만 원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업이 여러 개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람보르기니에서도 우리가 람보르기니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차 있잖아요. 그거 말고 SUV를 만들었는데 이제 얘기 저 김공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싼 라인업인 거야 그래도 이게 그래서 뭐 한 1억 얼마 이랬는데 이 가격에 람보르기니를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차는 천만 원 정도면 산 거 아니에요? 천만 원짜리는 준준형도 못 사요. 아, 네. 준준형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형차도 그치. 사기 힘들지 않아? 중고차 정도. 오늘은 주로 다룰 뭐 많은 책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번역서가 이렇게 지금 많이 살아남은 게 얼마 없는 건지 아니면 번역이 얼마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검색해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다룰 네 권의 책을 정했는데요. 100만 번 산 고양이, 좀 별난 친구, 하지만 할머니, 하늘을 나는 사자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출간된 연도 순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멤버들이 각자 맡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00만 번 산 고양이부터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책은 두 번 해주셔도 돼요. 네? 아니 농담이에요. 방해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수공범님을. 오늘 둘이 케미가 기대되네. 오예.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이미 이제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제목은 많이 봤었는데 읽은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왜 제목만 자주 보면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책이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읽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지막 장면에서 펑펑 울었어? 네, 울어. 너무 막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그 흰 고양이를 잃고 우는 장면에서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 우는 모습이 너무 처절해가지고 그게 더 와닿던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산 얼룩 고양이가 있었어요. 뭐 임금님의 고양이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뭐 뱃사공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막 항해도 막 해보고 도둑한테도 또 할머니 소녀의 고양이로도 태어난 인데 그들은 막 이제 고양이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잃고 막 펑펑 울었는데 고양이는 모든 걸 다 싫어했어요.
그 주인도 싫어하고 처한 환경도 싫어하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고양이로 태어나다가 이제 도둑 고양이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좋아했어요. 근데 얘가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주변에 암컷 고양이들이 들끓었어요. 막 얘 마음을 얻고 싶어 가지고 막 생선도 갖다 주고 막 쥐도 갖다 주고 근데 얘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냐면 자기만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만 좋으니까. 근데 한 도도한 하얀 고양이만 얘를 본체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렸겠죠. 왠지 이 드라마의 그 그러니까 나 이렇지 않아요? 네가 처음이야. 네. 그래가지고 얘가 가갖고 막 이제 뻐꾸기를 날려요. 나 백만 번도 죽어봤어. 막 이제 허슬을 막 떠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 어새침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공중제비를 세 번 확 돌면서 난 서커스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허세로는 안 되겠다고 자기 진심을 딱 얘기를 했어요. 나 네 곁에 있어도 되니? 그랬더니 그래 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고양이가 그 하얀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좋아했었는데 자기 자신보다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을 이루고서 잘 살다가 이 하얀 고양이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울었어요. 처음으로 운 거예요. 지금까지 100만 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울다가 그때 엄청나게 울고 100만 번이나 울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와. 슬프죠. 네. 엄청 유명한 책이라 네. 네. 저도 봤을 정도는 아, 네. 감자가 볼 정도의 네. 책이라는 네. 얘기지. 이미 집에 있을 정도로. 아, 집에 가지고 있어? 네, 소장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었어요. 집에 없네. 졌어. 졌어. 그다음 책. 다음은 좀 별난 친구를 김공공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언제부터 소장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집에 저 사노요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아마 아저씨 우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책은 제가 조카들한테 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용도 기억이 안 났어.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책을 딱 펼쳐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너무 새롭게 그러니까 읽었던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야. 너무 희한하지 않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아 그래? 분명히 내가 이거를 읽고 샀고 또 몇 번을 봤을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났어.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책을 펼치지 않았던 거지. 근데 다시 펼치면서 그때의 감정이 전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의 감정은 정말 너무 뭐랄까 내가 눈물이 왈칵 100만 번 산 고양이를 읽고 울었다고 했잖아. 근데 울진 않았는데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울컥한 그 느낌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얘기는 좀 전형적으로 그 산후효과가 잘 쓰는 등장인물들이에요. 할머니와 고양이가 나와요. 그놈의 할머니와 고양이만. 아 너무 많아. 할머니와 이제 씩씩한 남자 고양이가 살았는데 얘가 어느 날 친구가 할머니한테 친구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또 친구는 콩 또 친구는 해님 또요 했더니 아 마 내 자신 할머니 내 자신이다 말하고 얘기하니까 뭔가 얘가 생각했던 친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난 친구를 찾으러 나가겠다. 할머니가 막 약간 말리는 듯한 느낌을 들긴 했지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내버려둬. 되게 뒷모습 쓸쓸한 그림과 함께 뭐 약간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지. 그래서 얘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섰는데 앞에 길에 밧줄 같은 게 있는 거야. 와 밧줄 있네 좋았어 줄넘기라면서 가야지 심심한데 잘됐다 뭐 이러면서 딱 다가갔더니 그게 뱀이었던 거야. 화들짝 놀라면서 뱀이니까 얘가 밧줄이 아니었잖아. 근데 뭔가 신뢰된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게 뱀이라서 싫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거부하고 싶은 친구가 된 거야. 친구도 아니고 그냥 피해가고 싶은 어떤 존재? 근데 뱀이 마치 얘가 막 만나기 너무 반갑고 하면서도 뱀이 자존심이 있어. 나 되게 바쁘거든. 그랬더니, 다행이다. 나도 바쁘거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나는 친구를 막 만나러 갈 건데 나도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막 이런 느낌? 근데 계속 쫓아와.
자고 있는데도 쫓아오고. 근데 고양이가 좀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는데도 뱀이 되게 긍정적인 건지 아는데도 왜 계속 네 곁에 있고 싶어. 막 이런 표시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너 바쁘지 않아? 어, 바쁘긴 한데 어, 널 다시 만나서 이제 안 바빠.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계속 젖은 날개처럼 붙는 그런 느낌? 근데 고양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요. 뱀보다 빨리 걸어간다거나 계속 난 가야 돼 그러면서 피한다거나. 근데 뱀이 끊임없이 옆에 있다가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한테 외면을 당할 때 마음이 되게 쓸쓸할 때도 피하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런데도 고양이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어.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그 순간에도 뱀이 옆에서 있어주는데도 아 가야겠다라고 먼저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뭔가가 확 덮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둘이 정말 꼭 붙어 있게 돼. 근데 뱀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라고 했는데 그 얼마 안 돼서 그 뭔가에 쫓겨서 둘이 만나게 됐는데 뱀이 이게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사실 고양이가 반대가 되는 거야. 뱀이 먼저 앞장서고 고양이가 뒤쫓아가는. 뱀이 피곤해서 나는 자야겠어라고 쉬는데 고양이가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너무 빵 터졌다. 뱀 너 어디 살아? 아무데서나 살아. 아, 나는 할머니 집에 살아. 아 나도 오늘 거기 살았어. 무서워. 근데 고양이는 굉장히 이성적인 앤 거야. 너의 그 거기랑 우리 할머니 집이랑 다르지 않니? 뱀이 뭐라 하냐면 어디든 다 나의 거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둘이서 무서워. 할머니 집에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다가 같이 식사를 준비해주는. 왜냐면 고양이는 구워서 생선을 먹고 뱀은 날것을 먹는데 아 낡은 생선을 하나 준비해야겠군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내가 외면했던 친구 혹은 내가 나를 외면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삶은 그런 관계와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키면서 대나무처럼 막 시간이 짜여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 삶이 이루어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울컥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별나다고는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별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 둘이 다른 스토커 다른? 어, 정말 다른 네. 다음은 하지만 할머니. 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해. 또 적어왔어 또. 그러니까. 나도 지금 두 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교환으로 저 긴장 타고 있어. 이거 잘게 했는데 나도 적어왔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다람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 작은 집에 98살이지만 건강한 할머니와 씩씩한 수컷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양이가 할머니 같이 낚시 가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항상 하지만 난 98살인걸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낚시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라며 고양이를 부러워하지만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99번째 생일, 할머니는 케이크에 세울 99개의 양초를 사오라고 고양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양초를 사러 간 고양이는 그만 냇물에 초를 빠뜨리고 5개만 남겨온 거예요. 속상해서 우는 고양이에게 할머니는 아이 없는 것보단 낫지라며 케이크 5개를 초를 꽂고 촛불이 5개니까 난 이제 5살이 되었다며 할머니는 즐거워했어요. 다음날부터 할머니는 고양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 냇물을 뛰어넘고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난 이제 5살인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게 된 행복한 할머니는 어떤 즐거운 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하지만 할머니였습니다. 아, 나 너무 적어왔다. 미안해. 아 이거 막 나 더 긴장됐어. 안 되겠다. 나도 적어왔는데 근데 안 적으면 너무 횡설수설하더라고. 어, 저는 그래요. 어, 저도 그래서 네, 적어. 귀여워. 심하생. 심하생. 네. 다음은 하늘을 나는 사자. 이게 원래 2005년에 비룡소에서 나왔다가 2018년에 천개의 바람이란 출판사에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술형으로 네. 멋진 갈기를 가진 사자가 고양이다라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친척이라서 같이 산대요. 그래가지고 사자랑 호랑이랑 고양이가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크기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들은 사자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사자는 고양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관계가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사자는 매번 어흥하고 우렁찬 소리와 함께 땅을 박차고 멋지게 날아올라 먹잇감을 구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죠. 계속 찾아오는 고양이들에게 사자는 열심히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자가 낮잠 자는 것을 좋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고양이들은 그걸 진심으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들어요.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는 고양이 앞에서 계속 멋지게 날아올라야만 했는데 그 때문에 좀 지쳐가요. 그래서 어느 날 쉬던 차에 또 고양이가 찾아오자 사자는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대로 황금빛 돌이 돼버려요. 오랜 시간이 흘러 황금빛 돌이 된 사자 곁을 엄마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아기 고양이는 사자가 황금빛 돌이 된 이유를 잘 모른다는 엄마의 대답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 소리를 듣고 사자가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사자는 다시금 어흥하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주요 장면으로 하나는 이제 사자가 고양이들에게 진심을 말하는 장면. 그래서 책의 내용은 나는 낮잠을 자는 게 취미야. 사자가 그렇게 말하자 고양이들은 까르르 웃었어요. 야, 사자가 요리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네. 사자도 황금빛 갈기를 흔들면서 고양이들과 함께 웃었죠. 그래가지고 진심을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래서 계속 자기 본심과는 다른 이제 행동을 계속 해야 됐던 사자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황금빛 돌이 됐다가 다시 깨어난 사자는 아기 고양이의 이야기를 듣고 깨어난 장면은 아기 고양이 이제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와 손잡고 가던 아기 고양이가 물었어요. 아유 게으름뱅이 사자지. 옛날 옛날에 낮잠만 너무 많이 자서 돌이 돼버린 거야. 하고서 한 엄마랑 아기 고양이가 지나가요. 두 번째로 또 엄마 이건 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기 고양이가 엄마와 손잡고 가다 물었어요. 옛날 옛날에 아주 멋진 사자가 있었대. 그런데 왜 자고 있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 말을 들은 황금빛 돌사자는 몸을 부르르 털고서 아함 하고 기지개를 켰어요. 그러고는 어흥하고 소리쳤죠. 그 자기가 피곤하다고 말했던 본심을 아기 고양이가 알아주는 말을 하자 다시 원래 이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네, 네 권의 책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 사실 산호유구 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적이 거의 없어. 저도요.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의 텍스트는 내가 읽는 그 시기시기마다 정말 정말 다르게 다 다가오는 텍스트인 것 같아. 그래서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렇게 그냥 되게 사유가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되게 사유를 하는 사람인가라고 이게 딱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거든. 근데 오히려 내가 나이가 드니까 10년 정도 흐르니까 조금 공감이 더 세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책을 지었을 때가 첫 그림책을 그린 게 30대 초 그치, 중반 34? 그리고 거의 절정을 잃었을 때가 40대 50대 초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때 우리 나이 때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을 많이 넣지 않았나? 지금 우리 나이 때요? 아니 그런가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책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좀 별난 친구도 그렇고 백만 번산 고양이도 그렇고 모든 그 책들에서 어떤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한 번은 겪어본 관계인데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어떤 관계의 아주 구체적인 면들을 이 사람은 그걸 탁 잡아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긴 하지만 이 책들을 깊이 있게 재밌게 보려면 나이가 꽤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저는 이제 백만 번 산 고양이 말고는 다 나머지는 처음 봤는데 나머지 책들도 제가 본 책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권 안 봤지만 조금 어린 애들 용도보다는 어른을 위한 책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성이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뭐 아이들은 아 또 죽었대! 또 죽었어! 고양이가 또 죽었어! 뭐 이러면서 넘어갈 것 같아. 그러게요.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은 이제 특이하게 다시 살아나는 걸로 해서 애들이 직업도 계속 바뀌고 저는 약간 저거 백만 번 산 고양이 처음 볼 때 제가 백만 번 살고 백만 년 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꼴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 평균 수명 거기다가 할머니랑 살 때는 온 수명을 다 하고 죽었어. 한 15년 16년까지 살다 죽은 거야. 그러면 몇 년이야? 나머지 99만 년은 1년도 안 되고
계속 죽어야 되는데 막 혼자 막 그런 생각을. 100만 번이지 100만 년은 아니지 않아? 어? 처음에 100만 년도 100만 나와요. 년이 100만 나와요. 100만 번도 100만 살고 100만 년을 산 고양이가 있었어요.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아난 원로 고양이죠. 뭐 네. 이렇게 말도 나와요.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도 평균 수명이 1년이 안 됐구나. 원래 진짜 생물학적으로 고양이가 원래 한 15년 뭐 네. 정도 산다고 정도 들었는데 사는. 길고양이들은 한 2년 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일찍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길고양이보다도 빨리 죽어 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책 보면서 에너지를 막 확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 의지로 준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은 주인들에 의해 맞아요. 다 일찍 죽잖아요. 씁쓸했죠. 약간 자기 얘기 같은 느낌도 좀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조금 하늘을 나는 사자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매우 공감. 쉬고 싶다. 나 여기 쉬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늘 나는 사자 말고 또 있나요? 쉬고 싶단. 별난 친구에서도 중간에 잠이 드는데 그 잠자는 모양새가 되게 웃겨요. 친구 찾아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뱀을 만나서 막 놀랬다가 다급히 막 피해가지고 가는데 좀 가다가 걸어도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들판 한가운데 딱 쉬기 좋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잠깐 쉬기로 했죠. 한숨 푹 자고 기분 좋게 깼어요. 근데 자는 모습 봐봐. 죽은 모습 같아요. 앉아서 죽은 느낌? 고개를 정말 야 이게 거의 90도 각도로 끌어서 거의 폴더 지금 잠자는 것 같아. 영화 같은 데서 독살당하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건들면 쓰러지는 그 자세. 맞아. 아 요즘에 워킹데드를 조금 봤었는데 거기 워킹데드에서 저렇게 자고 있어요? 좀비들이 자고. 그래서 난 이 모습. 아, 좀비들이 잠도 자는구나. 아니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멈춰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여. 약간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쉬고 싶었나 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 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나는 그 제규어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100만 번 사는 고양이를 보면서 죽음에 관해서도 어디 에세이 그 발췌글을 읽었는데 3살 때 남동생이 쌍꺼피를 터트리면서 죽은 그게 첫 기억이래 죽음에 대해. 근데 형제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형제들이 계속 전쟁과 다음에 패전 이후에 계속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빠가 이 사람 11살 때 그러니까 좀 더 위에 있는 오빠잖아. 오빠가 되게 친했나 봐. 근데 그 관계가 다른 동생들이 이렇게 죽을 때에는 죽나 보다. 아이고 안타까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오빠가 죽는 게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픈 상실감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 경험을 했대. 11살 때. 그래서 그게 양력의 자기의 그 일생 양력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물론 관계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죽음을 통한 나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100만 번 산 고양이에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난 좀 들더라고.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100만 번 산 고양이에서 죽음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사랑에 포커스를 맞췄어. 아 요새 사랑하고 싶구나.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고 근데 이제 진짜로 사랑한 존재를 만나니까 다음에 이제 환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앞에서 계속 100만 번이나 태어난 게 자기 주인이나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완의 사랑을 하게 돼서 계속 환생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만족한 거죠. 그러고 딱 끝났다라는 걸 보고 그러면 이 생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생에 다 미완의 사랑을 해서 태어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뜬금없이 생각이 글로 막 이렇게 튀어갔어요. 포커스가 다르구나. 나는 해탈을 생각했는데 자기가 삶의 그거를 깨달음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원래 전생이라는 것 자체가 윤회가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 이제 사랑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삶을 구해. 난 수문공이랑 똑같은데 사랑의 포커스가 나왔어. 이 사랑쟁이들.
아니 나는 사랑이 고양이만도 못한 것인가? 내 사랑은 없구나. 이번 생을 그치. 틀렸다. 다음 생을 찾아야겠다. 난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랑 얘기하니까 왜 옛말에 지신도 제짝이 있다라는 말 있었잖아요. 근데 개뻥이야. 요즘에 그리고 요즘에 운동화는 왼쪽 오른쪽이 있지만 집신은 그 왼쪽 오른쪽 구분이 없어요. 맞아요. 에. 그냥 신다가 그 형태가 변형되면 그게 제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 짝은 없잖아 원래 시작할 때 집신은. 그렇네. 내가 얼마 전에 다큐를 봤는데 인간은 일부 일처제가 맞는가? 생물학 쪽으로는 안 맞죠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일부 일처가 되었나 그런 다큐를 보았어. 그리고 이대로 일부 일처 왜냐면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랑의 형태가 있잖아. 그리고 현재 일부 일처제가 대세인가? 그 다큐 내용이 그랬는데 사실 이 지구상에 일부 일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와 문명 세계 외에 사실 나라는 그런 형태 자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기 자체의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일부 일처로 살아온 적이 거의 없대. 일부 일처제가 사회적인 통적으로 드러난 게 45억 년의 지구와 인류사회 중에 정말 최근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국가에서만 우리가 눈에 띄는 국가에서만 일부 일처를 하지 그게 통념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랑은 그 얘기도 있었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17세기인가 18세기 이전의 결혼의 관계는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계약관계라는 거야.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지. 사람으로 그리고, 결혼한다는 건 되게 최근에 와서 거의 200년 정도밖에 안 된 역사라는 거야. 사랑으로부터 결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도 얼마 안 됐대. 일부 일처제 사랑에 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본능적인 게 아니라 교육되어 있는 산물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걸 가지고 지속성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큐에서. 근데 사랑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남녀간에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특이한 얘기였겠어. 아 특이해서 전래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얘기라기보다 일반적인 얘기라기보다 그런 경우가 있대. 우와 막 이런 이야기로 살아남아서 나는 내 구전으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 지금도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어려워. 근데 아니, 저도 얼핏 들은 게 그 일부 일처제는 어차피 그 사회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한 사람과 평생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것 자체가 쉽지는 않대요.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가족 단위를 만들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적인 어떤 사랑 이런 거를 꿈꿔서 그걸 이야기로 만든 거란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생명력이 긴가? 사랑 얘기, 사랑 노래 이런 게 지금도 사실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겠네. 조선시대 이럴 때 가면 얼굴도 안 보고 조선시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 그리고 요즘도 뭐 선 보면 몇 번 안 보고 그냥 결혼하잖아요. 아직도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선 보고. 그러게. 대부분의 결혼 관계는 계약 관계와 같고 그 사랑이 아니라 결속으로 인해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지. 저기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 하잖아요. 경제력 없는 남자는 진짜 결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생감자가 여기서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이구만. 그러니까 중동에서 태어났으면 그랬네. 그림만 그리고 이거 그림도 못 그렸을지도 몰라. 뭐 어쨌든 100만 번 산 고양이가 어쨌든 제일 히트작이라서 그런지. 네. 그리고 이분은 말년에 있잖아 산어역고의 세계 그래서 원화전이나 전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 일본에서. 그런 컨셉을 잡기가 되게 좋겠어. 왜냐면 텍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는 거야. 그림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뿌리고 다니는 텍스트가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캐릭터인 것 같아. 이 산을 거가요? 좀 별난 친구. 아,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재미있는데 가까이에 있으면 정말 잔손이 많이 가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손 많이 가는 친구. 모르겠어. 나 이분의 진정한 삶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나봐야지 알지. 뭐가 계속 되게 자기 멋대로 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잔손이 많이 가는 친구이지 않을까. 아끼는 사람이 많은 대신에 호불호가 되게 강하니까 본인도 호불호가 강했던 것 같고 주변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호불호가 강했을 것 같아. 일본 하면은 왜 대체적으로 서로서로 피해주기 싫어하고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예의중시하고 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노요코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그래서 우울증이 많나? 그래서 우울증이.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실 기운이 뻗치는 대로 뭔가 얘기하고 그거를 기록을 남겨서 대중한테 뿌리고 막 이런 삶을 산 거잖아.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내 멋대로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되게 아이콘화 돼서 사실은 이런 자기의 생각들이 복제돼서 막 뿌려지면서 그것들을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뻗침대로 막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진 것 같아. 그러니 그거에 대한 반향도 되게 많았겠지. 나는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막 쏟아내기 위한 그 에너지가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 되게 사실 힘들었을 거야.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전까지의 생각의 단계라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두 번째 남편하고는 이혼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던데 기록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삶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52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했으면 다시 그 나이에 결혼했을까. 나는 다시 결혼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사랑해도 꼭 같이 살아야 돼. 너무 좋아하면 해야죠. 응? 다람쥐 결혼 한번 못해봤다는 로망이 있구나. 그럼요. 진짜 사랑하면 꼭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꼭 같이 살면은 생활이 엮여서 낭만적이지가 않아. 근데 또 현실에 또 그 끈끈함이 생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뭔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 감정과 상관없이 현실에 되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 이렇게 같이 뭔가 딱 지어주는 옆에 있어주는 이 별난 친구처럼 잘 때도 옆에 있어주고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것들은 생기는데 그게 생기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 별난 친구처럼. 근데 이제 결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에 막 그 여러 가지 형태 얘기해서 외국에 보면은 한 사람 1대1 결혼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결혼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집은 따로 사는 부부도 있고 그래요. 그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서 젊었을 때 말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일부러 아예 나이 들면 각자 따로 살자고 해서 따로 살면서 주말에만 잠깐 만나서 얘기 주말 나누고 부분에 주말 부분에 네, 근데 왜냐하면 너무 밀접하게 계속 있으면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서 뭐 좋다 차라리 이렇게 가끔 만나니까 그 만날 때 되게 애틋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면 사실은 또 그 아이를 낳으면서 옛날에 내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 그 전에는 부부로서 같이 사는데도 엄청 예의 차리고 지금 방구가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옆에서 있다가 꼭 참았다 막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지금 자기가 그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화장실에 가서 좀 막 억지로 또 방구를 막 끼고 나와서 또 아닌 척하고 막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 뭔가 로망이 있잖아. 귀엽네. 동화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루 종일 온갖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으면서 완전히 그 질서라는 게 풍지박산이 나잖아.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풍지박산이 나는 이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애가 또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응가하자 응가 엄마도 응가해 뭐 화장실 활짝 열어놓고 같이 대소변을 보고 목욕도 같이 하고 막 이러는 순간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동물적인 본능의 세계 정글의 세계에 사자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누드 상태로 사자 가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대. 그럼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게 막 갈등도 있고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리얼해지는 거지. 막 이렇게 애틋하고 막 피부 스킨십 뭐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인 그 어울림이 된다라는 거야. 이성은 사라지고 본성만 남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완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갈 때까지 가거든요. 애기가 태어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 시간도 쫓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예의를 차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초반에 그 갓난 애기
보살피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성이란 건 없어. 거기서 막 문 열어놓고 서로 볼일 보고. 그렇진 않은데. 아,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 봐. 너무 네. 이제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애기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제가 집에서 일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엄마 혼자 애를 보살필 경우에 애가 우니까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애가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깐난애기 때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화장실 가 있고 막.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막. 그리고 뭐 그 애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와 또 뭐 똥꼬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 치우고 하면서 옛날에 막 예의 차리고 막 이러는 것도 약간 살짝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냥 팬티 바람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나신의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옷 입고 뭐 팬티 바람으로 막 자기 잠깐만 저기 가서 뭐 할게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야 저기 고개 좀 돌려 이러면서 뭔가 아니 그랬다면 뭐 알 게 뭐야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방구를 터야지 아 진짜 방구 튼 사이 정도는 돼야지 좀 그렇지 않나 결혼 백구 그냥 처절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100만 번 산 고양이처럼 엄마 그냥... 사랑인데 처절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결혼 한번 못해보고 가니까 되게 그러니까 내 삶은 뭔가 내 삶은 좀 너무 단조로웠나 그런 생각이 드네 막 엄청난 치열한 사랑은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없어서 네. 근데 권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 역시 치열한 처절한 사랑 해본 사람 달라 치열하면 힘들어 그래도 젊었을 때 체력이 있어야 그 처절함을 왜냐면 젊을 때가 그게 그렇게 되게 비굴하고 처절했는지 그렇게 끝까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이 들고 더 삶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고 했을 때의 상처가 젊었을 때 그 무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나이 드니까. 맞아.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 근데 그 나이 들어 사랑하는 게. 며칠 전에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마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맥주캔을 이렇게 따서 먹는데 이렇게 기분도 가을이라 좀 얘기하신 것처럼 체력이라는 게 이렇게 혼자 맥주 몇 캔 갖다 따서 먹다가 잠들었어 의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분이 착 가라앉는다 맥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 잠들어 버리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혼자서 마시면 빨리 취해. 이게 입을 좀 털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텀이 생기면 많이 마셔도 조금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들어가는데 혼자 마시면 계속 쭉쭉쭉 들어가야 되잖아. 좋잖아요. 아, 요즘은 근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 막 연락하기가 좀 부담. 나이 드니까 진짜 부담도. 옛날에는 막 아무나 연락해서 시간 되냐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아니 근데 본인이 요새 바빠가지고 감자님. 그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밖에 나가는 시간 거기서 간단하게 한잔 하자. 그러고선 딱 한잔 캔캔하고 아 잘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 시간 자체가. 그 저는 그 상대방의 주량에 따라서 먹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상대방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나도 과음을 해요. 상대방이 조금 먹는 사람이면 과음을 안 하거든요. 조금 먹는 사람이 주변에 살아야겠네요. 그치? 그랬으면 좋은데 아쉽지. 근데 같이 얘기하고. 저기 뭐지 와이프는 안 해요 살? 술 먹긴 한데 집에서 둘이 잔은 안 먹어요. 아, 네. 아 둘이 먹으면 재밌을 텐데. 아 그렇게. 로망. 저도 로망이었는데.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는데 정말 그 친구랑 술 먹으면서 한 얘기가 그 친구가 자기는 저녁에 와서 아무도 없고 혼자 이제 밤에 애들 자고 딱 그때 먹는 술이 가장 맛있다는 거야. 그 친구도 술을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먹는 술자리가 더 좋거든요. 근데 둘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걔는 직장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람에 치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먹는 술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먹을 술자리도 많이 있겠지. 근데 나는 맨날 집에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아내하고 같이 맥주를 마신다. 그게 좀 이렇게 재밌는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내랑은 잘 안 먹어요. 술 마시면 또 첨예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 결혼 친구 얘기도 좀 해봐요. 어머, 아, 그 친구로 옮겨가는 사랑해서 이제 친구로. 이제, 아, 그러니까 주로 관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고양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왜요? 잘 잡으신 거지 얘기해, 뭐. 그냥 고양이. 시대를 앞서가신 거지. 고양이 키우셨겠죠. 그리고 그놈은 또 할머니.
네, 아무튼 친구로 넘어가 보면 그거를 통해서 사실 맨 처음에 내가 되게 많이 피했던 친구들 몇 명이 생각이 났어. 그때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나랑 안 맞는 거, 내가 왠지 싫어하는 코드들이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근데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어린 마음에 내가 알았던 것 같아. 피하고 싶은데 자꾸 와 뭐라고 말을 걸어. 그리고 내가 놀려고 하는 상황에 옆에 와서 껴.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안 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저런 애들이 있어. 나는 옆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 스피어 애들 있더라고. 이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리고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하고도 사실 친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던 친구야. 이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루트로 누구의 친구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야. 대부분은 아 얘하고 얘는 되게 친하고 얘는 또 나랑 친해서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오는 루트가 루트 되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도 되게 불안하게 봤던 그 느낌이 있었어. 왜냐면 아무도 그 애를 챙겨주지도 않고 또 그 애가 자기가 막 보살펴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낯선 존재로서 옆에 서서 같이 놀이를 하는. 근데 놀이를 할 때마다 내가 되게 그런 아이를 되게 크게 의식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약속 장소를 정하잖아. 어느 놀이터에서 만나, 어디에서 만나 라고 했을 때 걔한테 연락 안 하게 되는 거야. 이야, 내가 당했던 일이야. 왜냐면 내가 대부분은 놀이에 약간 주동을 했던 것 같아. 그런 놀이를 하자, 어디 가서 놀자. 근데 걔가 현장에 있으면 같이 가는데 걔가 현장에 없었을 때 걔를 챙기게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진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기억에 가장 조금 가슴 아프게 남았던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야. 지금 이름도 생각이 나. 그분이 방송 듣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근데 왠지 모르게 되게 많이 불편했고 그 친구가 뭔가를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되게 좀 이렇게 불편했어. 그 수학여행을 갔다 왔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도 내가 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들 곁에 항상 그 친구가 있었어. 왠지 모르게. 근데 그 친구가 멀어지려고 할 때 다른 친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진 게 아니라 그 친구 되게 화를 내면서 나한테 너 되게 나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뭘 던지고 딱 갔어. 근데 사실 내가 뭘 나쁜 짓을 했는지 걔가 왜 나쁘게 생각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지금 피하셨다면서요? 빨리 얘기해줘. 우리 저기 다람이님이 왜 나쁘던지. 근데 그 슬금슬금 피했다라는 게 걔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막 걔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뭐 내 친한 친구들 있잖아. 야 누구야 누구야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걔를 안 불렀던 거? 그 상처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마 공공님은 위해를 안 가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같이 어울리고 싶지는 않은 친구였고 그 친구는 같이 어울리고 싶었는데 틈 괴리감이 계속 있으면서 챙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걔를 의식적으로 더 챙겼어야 되나?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근데 어쩔 사실 수 없어. 근데 친구라는 게 그렇게 부담 가지면서 사귈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 건데 걔는 근데 내 친구들도 걔를 안 챙겼다는 거야.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걔를 일부러 챙겨서 누구랑 꼭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챙기지 않았어. 만약에 챙겼다면 내가 거부할 수는 없었겠지. 근데 나도 안 챙기고 내 친구들도 안 챙기고 사실 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던 건데 갈 때는 너무 강렬하게 가서 내가 순간 뭔가 되게 미안한 짓을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라는 상황. 만약에 걔가 그렇게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 걔를 굳이 챙기지 않아서 걔가 화가 났던 거라면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소외감을 느꼈던 거라면 미안해. 되게 미안하긴 한데 나는 그만큼 마음이 안 갔어.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인정. 친구라는 게 그렇게 어쩔 수 없지. 그 소설 중에 향수 있잖아요. 향수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몸에 체취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재감 자체가 없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글을 쓴 그 소설가도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한테 정이 안 가고 싫다라는 거를 그 냄새로 그냥 푼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별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었기도 하고 제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게 왜 참 희한하다. 사람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또 이제 그런 별난 친구가 돼서 외면을 당할 때 나도 쟤한테 대해서 그냥 마음이 진심인데 쟤는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이런 게 이렇게 수수께끼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진심은 너무 어려워. 진심은 서로 알고. 저희 김궁구님이 지금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친구 관계는 아닌데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동아리 모집할 때 과에 락밴드 동아리가 있었는데 모집할 때 이제 제가 그 헤비메탈이나 락을 그때 어릴 때 좋아했으니까 악기는 못 다루지만 배우면서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선배가 그래 괜찮아요 그 자세 좋아 의욕 좋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중에 한 5명인가 4명인가가 이제 그 동아리를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위에 그 부서 부활동을 할 때 나만 빼고 연락이 가는 거야 계속 매번. 오늘 오후에 활동이 있다 나 모여라 근데 나는 모르는데 이제 저기서 주섬주섬 같이 하게 되었던 애들이 악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가면 어디가 그랬더니 오늘 서클 활동 있어 그랬더니 왜 나한테 아무도 연락 안 해주지 그래서 그러고선 그냥 따라간 거야. 근데 가니까 나도 그리고 가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동아리 활동이잖아.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친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그 선배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좀 별난 친구에 나오는 이제 뱀처럼 저쪽에서는 이제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야 여기서 가르쳐주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여유가 없어 이렇게 그냥 배척했으면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더니 가면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왔냐 그러고서는 가만히 나는 앉아있다가 또 그거를 한 두세 번인가 간 거야. 연락은 안 오는데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 화가 막 기분도 화났겠다. 되게 안 좋고 그랬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친구였나 봐. 외면받는 쪽이었나 봐. 그거는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룹 활동이잖아.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들은 뭔가 위해를 갈 생각은 없었겠죠. 그냥 아 쟤는 왜 자꾸 오지? 뭐 악기도 못 다루는데 뭐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그냥 딱히 뭐 굳이 나를 챙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또 이거 장난 아니구나 되게 상황이 이러면서 기분 되게 많이 상했겠다. 그래서 그 뒤로 동아리 활동을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에 그걸 시도했다가 그 뒤로 이제 안 했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동아리 같은 건 믿지 않아 막.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도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자기는 되게 여기 애들이랑 되게 친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친해고 싶었던 거죠. 친해가 아니라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제 뭔가가 이제 안 섞이지 못했던 거지. 생기니까. 이렇게 리더 같은 애들이 있어. 학교를 가면 나 대학교 갔다가 나 뱀 같은 아이 아니잖아요 그 별난 친구야. 근데 뱀 같은 아이들이 나한테 붙는 거야. 나랑 비슷한 아웃사이더 같은 애들이잖아.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저기 고양이 같은 친구를 찾아가 밝은 아이들이 놀고 싶은데 뱀 같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당연한 거지. 뱀 속으로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캐릭터들. 그래서 4년 내내 되게 우울하게 다녔어. 근데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왜 사전 모임에 별난 친구 얘기하길래 곰곰이 지금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친구 사귄 게 대부분 이렇게 쫓아가서 사귄 게 아니라 남겨진 애들끼리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나의 친구들은 뭔가 그 부류에서 남겨진 애들이 다 친구가 된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 뱀 때처럼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르르 가면은 다 피했던 것 같아. 이게 다크사이드 막 풍기고 암흑의 힘 풍기면서 나는 어디를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친구를 자연스럽게 쫓아가서 친구가 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반이 다시 새롭게 꾸려진다거나 했을 때 주변 애들이랑 그렇게 그냥 친하게 되고 그런 친구랑 결속력이 다져지면서 그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루트 이 친구의 친구의 이 친구의 친구의 막 이런 게 딸려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 의도적으로 나 쟤랑 너무 친구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다가가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 사실. 그 자연스럽게 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부류는 좀 보자마자 딱 알아. 딱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삶의 패턴을 와요?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과 저 나서는 친구들과.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누군가와의 친구들이 잘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지는 관계를 보면 단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가 되고 왜 나는 나도 저기랑 끼고 싶은데 안 되고 뭐 하는 관찰력이 생기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늘 뭐라 그럴까 친구들의 갈등도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친구들의 관계들이 이렇게 늘 약간 좀 풍성하다라는 느낌? 늘 결속력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대한 관찰력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언제나 이렇게 웅성웅성웅성 하니까 그런 거를 막 고찰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큰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로 뭐 제가 쟤를 싫어한대. 왜? 아 그래? 뭐 그냥 그리고 쓱 넘어가는? 여자들은 어려워. 그래. 남자들은 주먹부터 나가잖아. 마음에 안 들면 에이씨 뭐 관찰을 할 뭘 관찰해. 다 보이는구만. 때리고. 근데 오히려 그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보다 좀 나이 들어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이미 머리가 이제 굳어서 그런 건지 약간 삶의 패턴이 다른 상태에서 자꾸 이제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작가들이 있고 관계자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깊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뭔가 되게 이게 힘들구나. 저는 오히려 요즘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제 세계에만 빠져서 사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네, 그냥 나 혼자 있어도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고 뭐 이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중학교 되니까 친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단짝 친구들이 늘 생겼었어요. 여럿이서 어울린다기보다는 단짝 친구랑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돼서는 단짝 친구가 사실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옛날 친구들도 또 만나다 보면은 왜 일상이 이렇게 겹쳐야 뭐가 화제거리가 생기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하고는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서로 그리고 또 공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도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일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뭔가 공감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이렇게 친구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김공공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나이대가 됐을 때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죠. 친구 새로 사귀기는 어려워지고 있던 친구는 계속 사라져가면서 있던 친구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온 생각대로 이렇게 꼭 맞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구구절절하게 나를 이해시키기도 맞아. 이제 너무 가지수가 많아져서 이제 나도 나를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남과 같이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일 얘기나 표피적인 얘기 외에는 깊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깊게 안 들어가는 게 좋아. 네. 뭘 들어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김공훈이 얘기한 것처럼 예민해져. 이제 깊은 얘기하면 오히려 그렇네, 더 맞아. 되게 많이 방어적이게 되고 예민해. 그러니까 상처받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다람쥐가 막 처절한 사랑 막 얘기했을 때 나는 왜 처절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처절한 사랑을 겪어보면 나 지금 만약에 그때 겪었던 것처럼 막 겪는다 그러면 자살할 것 같아. 진짜요? 하려면 젊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바닥치는 그 기분이 이 나이에도 못해봤는데 처절한 이쁜 사랑해요. 처절하지 그래. 말고 이쁜 뭐라도 수박 겉핥기지 뭐 사랑 뭐 이런 거 네, 실패도 견딜 수 있는 그 체력과 마음이 있어야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아빠 그러더라고. 너는 사랑 안 해가지고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데 오 깜짝 놀랐네.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근데 우리 여기 다람쥐님은 간결하고 단순해서 오히려 나는 복잡하려고 자꾸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게 필요한 삶은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자기로서 충분해요. 무슨 요즘 유행하는 자기 이런 책 자기는 자기로서 충분하다. 책 제목. 그러니까 써야
되겠다고 제게 썼다.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너희는 너희로서 충분하단다. 이제 어린이 책으로. 좋은데 잘 팔릴 거야. 사랑 샤방샤방 이런 책으로. 진짜 나는 그렇게 다람쥐님은 다람쥐대로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전개시켜도 되는데 남을 보고 저 사람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야. 아, 물론 안 그럴 수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아 저기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여. 어우, 저...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뱀 같은 친구라니까 난 좋아 보이는 거 보면 막 따라다니고 싶어 막. 그럼 다람쥐님은 저런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부담스러웠던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이를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니까. 신기하죠. 부담스러워. 별난 친구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어릴 때 미술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대학교 다니면서 만났는데 애가 갈수록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아버지들 세대랑 앉아서 술 먹을 때처럼 전혀 대화 잘 안 되는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만나서 술 먹을 때마다 얘는 혼자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친구들이랑 여럿 있는데 말을 걸어도 딴소리 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안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 싫어하고서 던지고 가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 안 하면서 멀어졌는데 약간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별난 게 아니라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소통이 안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좀 특이하다가 아니라 정신세계가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사실 그치. 근데 걱정은 되면서도 내가 얘를 챙겨서 뭐 얘가 사회에서 뭐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게끔 내가 뭐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 자연스럽게 저도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는 대부분 약간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애들만 남고 연락하는 애들만 연락하고 뭐 근데 친구들 만나다 보면 주로 이제 새로운 집단에서 우르르 해서 앞서서 나가는 애들 말고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그 너드들 있잖아. 너드들 안경 이렇게 뱅글뱅글 안경이 뒤에 서가지고 막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크크크 막 웃고 딱 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다행히 이렇게 커서 그래도 잘 컸네. 온전히 그래도 그러니까 잘 컸네. 아니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 나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어떤 중력의 힘처럼 막 이렇게 몰려드는 어떤 그 기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지만 또 거기 안에서 구성을 하는 기운들이 있고 너드들끼리 모여드는 거지. 그래. 그걸 너드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편견이야. 이제 어렸을 때는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미숙하고 그 대화의 정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조금 성인이 돼서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나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서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게 아니까 어느 정도까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나도 조절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어렸을 때는 그 부침 막 부딪히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에서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결속력이 생기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 맞아. 진짜 그거는 힘들어. 근데 이분은 나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산호요 거는 정말 치열하게 막 나이 막 들어서도 왜 안 돼? 그냥 그냥 부딪혀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텍스트나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좀 발췌된 인용문을 주로 에세이 그걸 읽었지만 약간 내 생각이랑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막 내가 뻗치는 대로 살지는 않지만 약간 내가 가진 생각의 기반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특히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다 거기에 나온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오 너랑 비슷해. 그리고 그 아까 죽음을 통해서 나는 우울증이
엄청 심했는데 2년밖에 못 살 거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씻은 듯이 나왔대잖아. 그리고 나는 자연이, 난 자유야, 뭐 해방인이야, 뭐 진정한 해방인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데에서 일본 책 가나이쿤이라는 책 있잖아. 죽음이 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거든. 그 그림책에 그 내용이랑 맞닿아 있는 어떤 결이 되게 느껴지면서 아 산호요코님이 인제서 나한테 다가오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하지만 할머니도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도 오늘 읽어봤거든. 이 책을 그 내용은 되게 좀 유치해. 사실 전개 자체도 굉장히 전형적이고 낡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은 전체적으로 그림의 힘보다 글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텍스트에서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이걸 읽다 보니까 되게 단순한 내용이긴 하나, 아 이분 이렇게 살았겠구나. 난 90인데 난 5살이야. 5살이니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5살이니까 처음이야.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가진 태도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제 난 내일이 처음이야. 사실 그렇잖아. 내일이 처음이고 주름살 하나 느는 것도 처음이야. 어떻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약간 늙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 처음이라, 난 처음이라 모르니까 처음이라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비슷한 그 생각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전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더라고. 그래서 아 좀 더 에세이를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잔뜩 빌려놨는데 못 읽었네. 아, 난 진짜 뭐 바빴어? 마음이 바빴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뭐 약간 살짝 퉁치면 이제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마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어떤 자기만의 한계를 누가 지어진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깨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스스로가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어라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막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도 그걸 깨니까 나비같이 물고기같이 고양이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거는 이거 자체가 일인 거야. 한가해도 일은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지. 내가 내 이 발산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다. 되게 자기 작품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 계속하는 거야. 지겨울 정도로 하던데. 난 너무 하기 싫다. 난 일이 싫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된다. 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싫다.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막 산적하게 밀려 있고 분주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건 나랑 똑같네요. 몸이 바쁘기보다는 저기 하기 싫은 마음과 싸워야 돼. 그래서 와 진짜 솔직하시네. 진정한 프로네. 근데 그 와중에 일을 해서 무슨 천황한테 훈장도 탔어. 맞아. 그러게. 일하기 싫은 사람 치고 너무 아동에 대한 생각이 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시면서 난 너무 이게 일이야. 난 너무 하기 싫어 막 이랬는데 아동 문학에 기여한 바가 엄청 큼 막 이러면서 상 주고. 좋겠다. 왜 배우 그 윤여정 씨도 언제 연기가 잘 되냐면은 돈 집에 받을 때. 돈 받을 때 베란다 고쳐야 될 때 통장에 돈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 왜 내가 뭐 팟캐스트 다시 듣다 보니까 소윤경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작가한테는 뭔가 휘발유가 좀 필요하다. 누군가 휘발유를 대줘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막 이걸 즐겁게 한다기보다 뭔가 나한테 동력이 되는 것들이 그게 돈이든 뭐든 뭐 필요한 돈이 크네. 아 그렇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기본인 거지 뭐. 근데 문화예술은 사실 의식주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먹고 입고 뭐 해야 되는 거주해야 되는 거랑 정말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경제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제1바로 안 하는 일 중에 하나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노동을 삼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이 이제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아빠 엄마처럼 살기 싫어라던가 예를 들면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되는 건 너무 싫어 라고 하는데 대부분 왜 싫은가 보면 그 고루한 일상과 반복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파해야 되는 모호처럼 얘기를 하잖아.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근데 그 일상이 주는 그 힘, 그게 나이 들으면서 물론 아니, 벌써 지쳤어?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 그림 그리는 것도 고루해. 맨날 똑같은 그림 그리고 있어. 일 맨날 똑같은 거 맞아서 하고 있고 그건 돈이라도 받지 이러면서
근데 그 일 있잖아. 어떤 무엇이 생산적인 일이고 무엇이 우리가 일하는 의미가 뭔가 의식주랑 관계 없는데 예를 들면 프레드릭에 나오는 그 프레드릭처럼 정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믿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 하여튼 나에 대한 어떤 기반이 내 생각의 기반이 되게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이 일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반복된 일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의 틈을 비집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다운 생각일 수도 있어. 늘 좀 약간 단순하고 좀 그러니까 굳이 뭐 저는 의미를 딱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래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뭐 됐지 뭐 그 정도면 그래 네. 하고 싶으니까 한다가 맞는 거 같네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러게 여기까지 지금 막. 야 신나겠다. 완전 책 얘기는 또 거의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그냥 막 다른 얘기하다가 아, 그냥 훅 갔다야. 네, 하늘 나는 사자 이제 쉬자 좀. 쉬게 놔줘. 그래 이제 툭 치자 이런. 야 멋지게 나는 그날을 위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네. 내용인 거야. 저는 약간 어쨌든 고양이들한테 대접하려고 허례허식? 아니야 나는 오히려보다 열심히 사는 사자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열심히는 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진심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말 못하고 그냥 결국 계속 하잖아요 억지로 그렇긴 하지 네. 이 쓰러질 때 사자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저 사자가 산호욕고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기 작업 만들 땐 다 어느 정도 한마디씩 해보자 뭐 산호욕고 무슨 얘기를 하지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보고 뭘, 나면 다 이렇게 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그 특정 직군이나 이런 거에 욕 엄청 많이 했는데 나이 들면서 그치? 못 하겠더라고. 특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직군에 가고 뭐 이제 내가 경험해보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욕을 못 하겠더라고. 맞아. 그런 것처럼 방송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 산호역구 얘기라 그랬더니 무슨 뭐 갑자기 아니 멘트를 쏠라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저는 선정한 우리 그 약간 뭐라지 일본 작가들이 분위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 이 시대가 뭐 시대적 요구가 이랬나 좀 뭔가 자유분방 한 척하는 건지 진짜 자유분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뭔가 이런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재밌고 그렇게 해서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호요코 책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 구조나 뭐 이런 건 되게 단순한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00만 번 산 고양이 네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앞으로 맞이할 저의 미래에 조금 모범 교과서 같은 그 선생님 멘토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